김웅빈 박수로 초대합니다. 드리겠습니다. 분위기가 정말 아주 그냥 죽여주네요. 오늘의 팬들의 박현빈 인사드립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항상 넓은 소중한 무대 초대해 주시고 많은 분들 모이셨는데 제가 어떤 노래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히트곡을 좀 위주로 할까. 너무 많은 분들 또 이렇게 모여주셨고 분위기도 좋아서 무대에서 신곡을 한 곡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 괜찮으시겠어요? 신곡이 신곡 같지가 않습니다. 여러분 한 번에 따라 부르실 수 있는 아주 쉬운 노래입니다. 제목은 나는 자연인이다. 아주 쉬워요.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야호! 토크에! 야호! 야호! 됐습니다. 이 노래는 오늘부터 뜰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자! 박현빈이 첫 신곡 보내드립니다. 다 같이 해주세요. 나는 자연이다. 감사합니다! 나는 신나는 노래 박수 주시면서
보컬이세요? 네. 아, 뭐 무대에서 히트곡을 부르는 게 가수도 편한데. 그래도 뭐 괜찮았죠? 네. 고맙습니다. 지금 뭐 관계자분께서 잠깐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드론 저 카메라인가요? 드론 하늘에 떠 있는 게 중계 카메라 좀 네, 중계 카메라 좀 뒤쪽으로 카메라에 화면에 제 얼굴이 안 나오고 드론이 나오고 있답니다. 그래서 드론이 저를 가렸어요. 큰일 났어요. 노래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. 네, 드론 죄송해요. 제 얼굴에 드론이 있었답니다. 그래서 중계 카메라에 걸리지 않도록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드론 때문에 노래 하나 더 할게요. 네. 그럼 괜찮으세요? 역시 저도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합니다. 앵콜곡으로 한 곡 시원하게 나는 좀 발치하는 시원하게 곤드레만드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